작년 9월 시험 비행에 성공한 FC-31. 얼핏 보면 미국의 F-35 전투기로 착각할 정도로 외관이 비슷하지만 사실은 중국이 차세대 항공모함 함재기로 개발 중인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입니다. 현재 중국은 J-15라 불리는 전투기를 항공모함에 싣는 함재기로 운영 중인데요. J-15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기체라기보다는 구소련 시절 우크라이나 연구소에서 SU-33 프로토타입 기체 두 기를 입수해 개량한 것인데 성능이 부실합니다. 겉모습은 SU-33과 닮았지만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의 힘이 떨어지고 비행제어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개발된 지 얼마 안 돼 수차례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. 중국 정부는 결국 J-15 양산을 중단하겠다고까지 발표했었지만 최근 개발된 항공모함 산둥함에 실을 마땅한 함재기가 없자 다시 J-15를 배치하는 상황입니다. 원래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동부권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는 SU-33을 정식 수입하고자 했지만 과거 러시아 전투기를 무단으로 복제했던 전과가 발목을 잡았습니다. 러시아가 중국의 불법 복제 이력을 문제 삼아 SU-33을 판매하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J-15를 개발하게 된 것이죠.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된 것이 FC-31입니다. 허점이 많았던 J-15를 넘어 G2 국가의 명성에 맞는 최신형 스텔스 기능을 보유한 항공모함 함재기, 이러한 사명으로 FC-31이 태어난 겁니다. 아직 군용으로 정식 채택되지는 않아 J-31이 아닌 FC-31이라는 명칭을 부여받았는데, 황당한 건 FC-31 역시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-35를 카피해 제작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. 2007년 미국 국가안보국 요원이 폭로한 문건에서 중국이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통해 F-35 설계에 관련된 막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FC-31의 미래는 생각보다 밝습니다. 중국 정부는 J-15의 실패를 교훈 삼아 엔진 개발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고 있고 러시아의 직간접적인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. 엔진 개발만 더 성공적으로 끝맺으면 FC-31의 배치가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이미 미국은 최신 스텔스기 F-35B나 F-35C의 개발을 끝내고 실전 배치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마음이 급합니다. 현재 운용 중인 J-15는 스텔스 기능이 없어 미국 최신 전투기들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. FC-31 개발의 성패는 군비 경쟁이 한창 중인 미중 사이에서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FC-31이 J-15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면 결국 중국의 항공모함들은 껍데기에 불과할 정도로 무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. 반면 성공적인 개발이 이뤄진다면 정말 미국과 힘을 견줄 만한 군사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.